안녕하세요, 신성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오늘 11월 11일 백별의사인데 경매의 날이기도 하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로스트 아크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두 가지 게임에 일단 로스트 아크는 최상호,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 상호, 안티, 텍스처, 시야거리 상호 혹은 최상으로 두고 나머지 최하로 둔 국민 옵션에서 원활한 60프레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차양의 가성비 PC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는 9세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지만 제가 뽑아볼 거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CPU는 AMD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2600X보다는 아무래도 2600이 좀 더 싼 편이라서 2600 노말로 갈 거고요. 메인보드는 요 제품에 맞춰서 B350으로 갈까요? 여유가 좀 되시면 450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번에도 골라드렸던 그 제품, 방열판이 달려있는 기가바이트 AB350 게이밍 에디션으로 갈 거고요. 메모리는 두 게임 다 8기가 넘으면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인텔 취향을 한두 개를 더 띄우는 경우를 생각해서 딱 8기가로 가기에는 메모리 부족이라는 게 뜰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게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은 이제 윈도우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배틀그라운드랑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 같은 어베스트 이런 거야. 그거만으로 거의 8기가까지 먹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코를 켜고 인터넷 창 한두 개만 띄워도 그렇잖아요. 그 대기 시간에 왜 알트 탭에서 유튜브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그 메모리 부족이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나마 DDR3램 말고 DDR4램 같은 경우는 덜 뜨긴 하는데 안 뜨진 않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어서 16기가 혹은 이제 8기가 4기가 돼서 12기가 둘 중에 하나로 가면 좋습니다. 진짜 가성비로 짜려면은 지금 여기서 4기가를 찍는 게 맞거든요. 네, 16기가 쓰는 게임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램소켓 4개짜리 메인보드 선택했기 때문에 차후에 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8기가나 4기가나로 선택할게요. 그래픽카드는 현재 가성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RX570 이게 최고예요. 다만 요 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가 1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크 제품을 가지 마시고요. 물론 정품 벌크라 적혀있는 건 3년이라고도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3년 AS 확실한 이제 아수스 로그스트릭스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 만원 싼 게 1050Ti인데요. 1050Ti는 이 제품에 비하면은 30%가량 성능이 낮아요. 30% 조금 더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RX570이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뭐 AMD 제품은 발열 뭐 전기 뭐 혹은 동급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 같은 등급은 1050인데 1050이 전기를 적게 먹는 건 맞지만 성능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1050 패스. 그리고 SSD는 현재 가성비가 참 좋은 그린 웨스턴디지트 그린으로 갈 거고요. 요 제품 제가 지금까지 한 4,50대 납품했는데 물량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SSD가 생각외로 이제 컨트롤러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 저가 제품은 물량이 종종 나거든요. 초기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3개월 안에 이제 더티 상태에서 속도 저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제일 싼 건 말고요.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웨스턴 디지털 제품을 쓰도록 할게요. 하드디스크는 게임 한두 개, 예를 들어 저희가 로스트아크랑
배틀그라운드만 한다면은 SSD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을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케이스는 가성비 해머 제품이었어요. 비록 6,000원 차이지만 어차피 구조가 똑같고 요놈이 좀 더 저렴하다면 이걸로 가는 게 맞죠. 파워는 RS570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직 600 갈 필요가 없습니다. 500W 파워로도 커버가 돼요. 쓰는 CPU가 고퀄 CPU가 아니기 때문에 요 잡으로 충분히 저는 커버가 되고요. 요 견적 기준으로 현재 다나와 가격이 72만원에 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요정도 부품 구성만 되면 CP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지금 마지막 링크에 이 견적 마지막 링크에 AMD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영상 링크를 드릴거예요. 그걸 따라하셔서 39배수나 40배수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2600X랑 거의 동등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시면은 돈은 한 6만원, 7만원 더 아끼고요. X 사는 것보다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은 배틀그라운드도 60프레임 쭉 유지가 되고요. FHD 기준으로.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영상을 또 따로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린 로스트아크에서 프레임 드랍 없이 60프레임 쭉 유지해줍니다. 자, RS570으로 옵션 최상으로 하고 로스트아크 플레이 영상입니다. 던전은 자 바이든 은신처 하드 모드로 시작할 거고요. 프레임 유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슬로프로 시작할 겁니다. 이게 그 지금 출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그 RS570 제품입니다. 최상 상태에서 한 60프레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프레임 드라이브 있었는데 그 하드 던전 최 그 마지막 컨텐츠 만렙 던전에서도 프레임 드라이브 그리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최상호부로도 그렇기 때문에 요 사양 정도로 딱 맞추시면은 로스트아크 70만원 정도, 요 배트건도 70만원 정도. 지금 겨울방학에 다가오죠? 그걸 대비해서 저렴하게 게이밍 PC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 로스트아크 한다고, 로스트아크 재밌습니다. 한 4일 5일 동안 유튜브 방송 찍지 않았는데요, 이제 만렙을 찍고 최종 컨텐츠를 즐기는 중이니까 요 다음부터는 또 영상이 자주 올라가게 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성조였습니다.